자, 서둘러 요리하고 있는 이 형님. 왕병호. 장난 아닌데 지금? 우와, 왜 이렇게 빛나? 자, 왕병호 계란 풀고 있고요. 오늘 치밥이니까 볶음밥을 맛있게 볶으려고 와,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볶음밥도 맛있지. 아, 아라리 코팅돼 있는 그런. 와, 진짜. 와, 저거는 사기다, 사기. 야, 필살기들 다 꺼냈네. 와, 저 볶음밥 저걸 다 쓰시나? 와. 밥이 완벽히 익혀 나왔습니다. 왔다. 출동! 왕병호 드디어 사부 찬스 들어갑니다. 이현복 사부 출동. 아, 어떤 거? 볶음밥. 아, 볶음밥이 메인인데 볶음밥 만드신다 보다. 볶음밥. 기대됩니다. 이현복 사부표 볶음밥. 어, 이거 가열 안 됐어. 기름이 너무 많았다. 야, 이거 계란 익는 데만 시간 더 걸리겠는데? 어, 지금 이현복 사부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야, 이거 괜찮아. 이거 틀어져 있는 거냐? 아, 이쪽. 어, 지금 약간 어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표정은 안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네, 당황했어요 지금. 아, 이거 언제 이거 갖고 볶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화 했어야지. 기름을 왜 이렇게? 아, 지금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현복, 왕병호. 싸우다 올 것 같아. 어. 아니, 내가 이거 두 번 해요? 네. 절반. 저, 그나저나 이현복 사부 지금 요리를 시작도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어? 거기서 갔어? 자, 서둘러 요리하고 있는 이현복 사부. 자, 사부 찬스 10초 남았습니다. 이현복. 어, 10초? 야, 씨, 한 것도 없는데 10초? 어, 지금 약간 어감이 좀 세셨는데요. 아, 씨, 야, 씨. 벌써 끝났어. 끝났습니다, 이현복. 끝났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야. 막도 못 내시고 그냥 오시네. 야, 오늘은 진짜 사부님 찬스가 참 진짜 시간이 유난히 짧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금. 자, 이현복 사부님 지금 할 일을 못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원래는 한 3분이면 밥을 양쪽으로 해서 밥은 다 볶아주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갔는데 이 웍도 아직 안 달궈져 있고 기름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아하. 자, 과연 이 위기를 왕병호 수제자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계획대로라면 이미 볶아져 있을 밥이었는데 지금 막 볶고 있습니다. 여전히 밥을 볶고 있는 왕병호. 자, 지금 문제없이 밥이 볶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엑소 소스 볶음밥. 네,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왠지 엄청난 엑소 소스 볶음밥일 것 같아. 왕병호 이제 소스를 끓이고 있는데요.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약간 중화풍이 많이 섞인 소스예요. 어허. 흑후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흑후추. 후추. 아하. 예, 전분 들어가서 걸쭉하게 만들고, 예, 해서 위에 뿌리고 이제 멸치를 같이 활용할 거예요. 어.
왕병호. 아, 달걀 소스에 버무리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예. 와, 와, 왕병호 셰프님 튀김옷, 튀김옷. 튀김옷 장난 아닌데 지금? 우와, 왜 이렇게 빛나? 자, 왕병호, 멸치와 캐슈넛을 올리고 있습니다. 멸치 그거 올라가는구나. 진짜 맛있겠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명의 수제자. 자, 왕병호 수제자 지금 그릇 하나가 더 올라왔거든요. 앞 접시 아닐까요? 아, 예. 아, 앞 접시인가요? 자, 왕병호 지금 뭔가를 튀기고 있는데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아, 4분밖에 시간이 부족해요. 자, 아직 칼질을 이어가고 있는 왕병호.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아하, 아직도 요리를 이어가고 있는 왕병호. 아, 계란 진짜 3분 안 남았는데? 아, 보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야, 치밥. 서둘러야 됩니다, 두 분. 아, 병호야, 국물부터 담아. 국물 담아야 됩니다. 마무리해서 그릇에 옮겨 놓는 과정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왕병호. 저거를 지금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김도우도 서둘러야 되고요. 김도우. 아, 주전자를 옮기고 있는 김도우. 아, 싫어. 자, 남은 시간 40초. 40초.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남은 시간 30초. 27초. 27초. 자, 왕병호. 아니, 왕병호. 어머, 어머, 문제야 지금. 자, 김도우. 20초 남았어요. 어머, 어떡해. 남은 시간 18초. 어, 어떡해. 자, 시간이 없습니다.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1. 먼저 치밥을 요리한 왕병호 수제자 그리고 김도우 수제자. 치킨을 먹고 밥이 땡겨서 밥을 먹었더니 반찬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시금치 반찬을 무쳤어요. 그랬더니 국물이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한 상의 정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와, 뭐야? 뭐야? 닭이랑 밥이랑? 어떤데, 어떤데? 막, 너 약간 찹쌀같이 진짜 그죠? 와. 구춘 치킨 지금 팝니다. 네. 어, 요거는. 와. 탐이 나. 치킨이 없어. 동났어. 동났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왕병호님 양을 좀 적게 하셨네요. 네. 와. 치킨 진짜 부드러워.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중독적이야. 어, 저는 이제 닭을 처음에 닭만 먹었을 때 살짝 간이 센가 이렇게 했는데 볶음밥하고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정말 간이 절묘하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먹다 보면은 약간 이제 식감이 심심한가 하는데 거기다 이제 멸치가 이렇게 좀 바삭하게 또 식감을 주니까 아주 조화롭게 잘 만드신 것 같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저는 첫 줄에 지금 이렇게 썼네요. 제가 당장이라도 밀키트 계약해서 팔아야 될 맛이라고 썼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되게 사 먹을 것 같고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 되게 시원한 맥주하고 같이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 중결승이죠? 예. 이걸 최대한 뭔가 좀 안 좋은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후고추 소스랑 엑소 볶음밥이 먹을 때 무겁거든요. 마지막에 달걀탕까지 딱 먹을 때는 그 마무리해주는 그 느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중식의 화력에 놀랐습니다. 이게
매우면서도 짜면서도 달달한 게 정말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긴 해요.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가 지금 이 경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밥이 필요한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의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치킨의 간이 저는 오히려 세서 계속 밥을 불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밥이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어떻게든 아쉬운 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네. 와.